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의 화자 경자장 썰전 제22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수고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합니다. 평화나무의 김은민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인 미셸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처음 나오시고 나셔서 무려 51만 명이 현재 시청을 하고 우와.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레귤러 프로그램이잖아요. 레귤러 프로그램이 51만 회가 나온다. 이거는 정말 아마 민주진영에서 이 정도 실적은 거의 없지 않나 싶을 텐데요. 저희가 녹화를 이제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방송에 나갈 토요일쯤 되게 되면은 이 추세면은 60만 명 가까이 시청할 것 같아요. 미셸님 이제 다 알아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사실 좀 떨립니다. 예. 할 수 없어요. 이제 한 배 올랐기 때문에 여기는 오르기는 쉬어도 내리기가 네.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51만 회는 지금 아무도 우리의 보도, 이 정말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가 네. 다 특종인데 네. 이 보도를 하나도 지금 받지 않고 있어요. 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러면 이게 앞에 이디 더 붙지.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지난주 말로 없는 급 또 특종이 네.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공짜장 썰전 21회의 특종 보도권 캘리포니아 네.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재단에 동행했던 남자의 정체에서 네. 당시 성형외과 원장 박동만 원장을 저희가 공개를 했었고 예. 이거에 대한 연장 이제 저희 보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이 보도도 보시는 바와 같이 55만 명이 시청을 했고 쇼츠 포함해서 거의 200만 가까이 봤는데 네. 어느 언론도 어느 매체도 함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최은순 네. 네. 가사도우미로 알려진 분이 5월 10일경에 네. 최은순이 가석방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네. 말이죠. 네. 그때 그래서 열린공감TV가 법무부에 문의했더니 법무부에서 무슨 소리냐. 심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 근데 끝냈죠. 네. 그분이 마쳤고 네. 결과적으로 열린공감TV가 특종을 네. 한 겁니다. 네. 근데 아무 언론도 네. 받질 않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주 썰전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씨가 네. 프로포폴 맞아서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저희가 네. 질의를 던져놓은 상태인데 네.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혹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으면 네.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박 원장 측에서 네. 뭔가 반응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아직까지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어서 왜 그러지? 너무 이상하다. 네. 이스트를 막 정부잖아요. 그렇죠. 네. 막고 막 끌어내리고. 네. 그렇죠. 고발 고소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조용한 거 보니까 사실이라면은 그래 그냥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묻히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반면에 그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그 자리에서 밝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 이 보도를 하면서 이 공짜장 썰전을 하면서 마지막 발언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에 취재를 이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김건희만 맞은 게 아니고 까지 오늘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화에라고 말하고 끝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의혹을 가지고 질문을 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용산에서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예. 그래서 원래 제 예상은 용산 측에서 반응을 하거나 예. 박 원장 측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영상을 공개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연기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네. 이들이 현재 간보기를 하고 있는지 어허.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돌다리도 두드려간다는 심정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아, 이 보도를 이어갈 생각인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제가 개인적으로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 내외로부터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서 현재 1년 10개월 가까이 이른바 줄리 의혹 보도로 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월 7일 날 제가 이제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출석을 했을 때 나왔던 기사이기도 한데요. 저희 집 앞에 오셨네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통령으로 나올 것을 제가 미리 예견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네,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저를 명예훼손을 또 걸었거든요. 그 제가 미래에 대통령으로 나올 걸 미리 예견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거의 청공수 주인이에요. 네. 그리고 거의, 이제 김건희 씨를 줄리라고 얘기했다고. 네. 그게 또 허위사실로. 천공수승 말고 천수수승이라고 또 있어요. 와. 예. 네. 그래서 줄리 의혹 보도를 하면서 저는 열린공감TV 당시 보도 시절에 단 한 번도 줄리로 활동했다라는 그 여성이 여정호번, 술집 작부라는 여정호번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없고 네. 유흥업소라고 발언한 적도 없어요. 일반 여성이 일반 네. 대학생의 신분으로 네.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방송을 한 적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 보도를 보면은 네. 저도요 그 방송 열심히 봤는데 무슨 유흥업소 난 그런 느낌을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느낌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흥업소라는 단어를 최초로 꺼낸 매체가 어디냐면 조선일보예요. TV조선 측과 조선일보 측에서 열린공감TV가 네. 김건희 씨가 과거 라마다 레스토랑에서 유흥업소에서 종사했다라고 보도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소설을 썼구만 네. 네. 많은 매체가 열공이 그냥 유흥업소에서 줄리로 이랬대라고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어허. 그걸 검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저를 그렇게 기소를 해버린 거거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문제는 최근에 네. 경기도의 초중고 줄리 관련 도서기. 오, 그렇죠. 무더기로 폐기되고 있다. 어머. 이게 말이죠. 네. 김건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니, 내용이에요. 네. 게다가 김건희는 유지, 네네. 우가 아니에요. 근데 줄리의 그림자. 진짜 웃긴다. 네. 저도 영어 이름을 욕을 쓰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 한글이랑 약간 비슷하고 네. 또 뭐 7월 관련된 사람은 이렇게도 쓰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줄라이. 네. 굳이 저렇게 이거 완전 도둑이 재발절인 건데. 그 대표적인 보수 신문인 동아일보가 추천하는 도서. 이 책이 지금 다 무더기로 약 2,528권 전체가 폐기됐다고 합니다. 이 줄리의 그림자는 김건희를 뭐 겨냥하거나 혹은 뭐 염두한 게 전혀 아닌 외국 작가가 쓴 거예요. 네. 네. 그 줄리. 아, 줄리라는 뭐 그 외국 이름 많잖아요. 네. 그 줄리의 그림자라고 해서 쓴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거 그분이 저 사모님이 아, 불편해하실까봐 네. 이걸 저 경기도 교육청 지금 저 임태희라고 국민의힘 쪽 출신 정치인 네. 그 양반이 지금 교육감 됐는데 네. 그 지금 다 없애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포탈 같은 데다가 줄리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네. 싹 사라졌어요. 우리 열린공감TV에서 보도했던 내용들도 대부분 사라졌고 특히 이미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줄리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언급을 못하게끔 정부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으로 현재 1년 10개월 가까이 재판 준비기만 1년을 했고요. 네. 이제 공판을 받은 게 총 4차례 공판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 내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이유는 신청한 증인들만도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략 한 5명 정도 현재 증인 신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인 신문을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3년 내내 이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문제는 명예훼손 사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돼서 제가 다른 명예훼손 사건으로 혹시라도 유죄를 받는다라면 그러니까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라면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칩니다. 보통의 통상의 재판장의 어떤 그 풍경이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예. 제가 형사사건만 무려 6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에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이게 하나가 유일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열린공감TV의 경영권 분쟁 사건이 약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현재 유탐사로 이름을 바꾼 강진구 일당이 고소한 형사사건이 명예훼손 관련으로 11건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제가 다 무혐의 받았어요. 네. 마지막에 경영권 분쟁과 관계가 없는 한 건만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이것조차도 재조사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으로 제가 만약 유죄를 받게 되면 이 사건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가장 큰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영애 씨가 저를 고소했었어요. 오. 네. 이영애 씨가 자신을 폄하했다라고 네. 하면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라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해서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무혐의 났거든요. 예. 근데 이 당시 고소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언론 매체가
피살을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마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이 무혐의 났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기사가 거의 안 났죠? 맞죠. 안 나왔죠. 예. 무혐의가 났을 때는 안 나오고 네. 혐의가 있어서 고소했다는 내용만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제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라면 네. 아까 김건희 윤석열 사건으로하고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무혐의가 났느냐? 김건희 씨하고 친분이 있다 없다 자체가 명예훼손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 씨하고 친분이 있다 없다가 명예훼손이 될 것 같습니까? 하기는 그게 내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의미가 그러니까 이영애 씨는 대한민국 영부인과 친분이 있다라는 그 매체의 보도가 허위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명예를 훼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허위 사실이라도 네. 명예를 훼손했다. 이 네. 사람에게 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래야 명예훼손 그렇죠. 네. 혐의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리고 예. 또 무혐의 사유에 보게 되면은 당시 이영애 씨의 돌잔치에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영애 씨와 가깝게 지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건너갔어요. 또 하나가 또 걸려있어요.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씨 집을 들락달락거린다라는 최은수 씨 오래된 지인이 저희 열린감TV에 제보를 해왔고 네. 그 녹취를 제가 공개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도 그렇고 이낙연이 김한길이 이것들은 얘네 집에서 살다 싶겠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낙연이 김한길이 이것들은 얘네 집에서 살다 싶겠어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얘네 집이라면 김건희 씨 아 그래요 김건희 씨 집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최은수 씨의 오래된 지인인데 네. 이분이 보시기에 그 이낙연 씨라든가 김한길, 양정철 씨 등이 네, 현질나게 들락달락 거렸다. 살다시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오. 하셨고 이거를 이제 이낙연, 양정철 씨가 발끈해서 저를 고소한 거예요. 아, 두 사람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고 5월 17일 날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해요. 2차 조사를 받아야 해요. 저는 이제 이낙연 씨나 양정철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다시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네네. 예. 이 보시면은 4차 공판이에요. 이번에가. 아, 최근에 증인가? 있었던 예. 공판이. 1차 공판이 고발인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라고 제가 보도를 하니까 줄리가 아니다. 김건희 씨가. 라고 고발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으로. 그들이 누구냐면 당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을 증인신문을 했어요. 네. 근데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고발을 한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왜 고발했냐 물어보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프린트해서 도장 찍어서 갖다 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다. 장으로 취급하게 못생겼구나. 못생긴 표정 아니냐. 근데 2차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증인신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피의자 겸 증인으로 네. 나간 네. 겁니다. 이 당시에 오전 내내 검찰에 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 저 당신이 열린감TV 대표일 시절에 안혜욱 제보자와 김태희 제보자와 금전적 거래가 있었느냐. 그걸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금전적 거래한 바가 없고 이게 돈 받고 네. 그 김건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게 맞냐. 짜고 쳤느냐? 예. 짜고 친 고스톱이냐? 이거를 결국에는 판사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통상의 이제 언론 매체 같은 경우, 저희는 물론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네. 좀 큰 뭐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에 MBC나 뭐 KBS 같은 경우에 네. 어떤 그 탐사 프로를 할 때 많은 제보자들 제보를 받겠죠.
근데 제보를 대가로 해서 금전을 지급하게 되면 제보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네. 단순히 뭐 패널로 누군가를 출연했을 때 지급하는 출연료하고 제보자한테 소정의 제보 비용을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저는 제보자한테도 비용을 준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또 제보자한테 어떠한 비용이 나갈 때는 정말 정말 절제해서 그렇지.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의 비용으로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웬만하면 제보자들하고 거리를 좀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혜옥 회장이라든가 김태희 씨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서로 소통을 하거나 전화통화한 적도 없어요. 물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출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만이 제보의 신빙성이 보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아니, 네. 뭐, 얼마라도 받았다 하면은 제보자랑 이분도 짜고 치는 고스톱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게 제보의 신빙성이 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YTN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는 이제 영상 매체다 보니까 영상 특종 있잖아요. 네. 빼박인 거. 네, 네. 예를 들면 영상을 제공할 경우에. 예. 네. 그럴 경우에는 보상금을 주긴 하는데 네. 그건 내 귀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제보를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제보에 따른 출연료를 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패널이 출연한 것과 제보자가 출연한 건 또 별개 차원이기도 해요. 네네네. 자 문제는 안혜옥 씨라든가 김태희 씨가 열린공감TV 처음 제보를 했을 당시에는 저희 최영민 그 당시 감독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를 녹화를 해서 갖고 와서 방송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스튜디오로 출연을 한 게 또 아니었기 때문에 출연료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였거든요. 제가 증인신문이 끝나고 3차 안혜옥 회장님 증인신문을 할 당시에 네. 집요하게 물어봤던 검찰이 안혜옥 회장한테는 열린공감TV와 금전적 거래가 있었습니까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질문을 하면서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좀 이상했거든요. 네. 아, 분명히 물어볼 만한데 왜 안 했을까? 준 사람한테 물었으면 받은 사람한테도 물어야죠. 그렇지. 네. 그런데 이번 4차 네 번째 김태희 씨가 증인신문을 할 때는 똑같이 저에게 물어봤듯이 검사들이 번갈아가면서 네 명이나 나왔습니다. 검사가. 네 명이 번갈아가면서 김태희 씨에게 집중 추궁을 한 거예요. 열린공감TV 정천수 PD와 동거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계속 아니다 없었다 없었다 하다가 김태희 씨가 이제 실수 비슷하게 얘기한 게 전리 스튜디오에 와서 두 번 출연하고 나서 비용을 돈을 받아갔다 라는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럼 판사는 그 내용을 처음 듣는 거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싹 쳐다보더라고요. 느낌이 쇠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 검찰의 의도가 출연자들이 아닌 제보자들이 결국 금전적 목적으로 가짜 허위 제보를 한 게 아닌가라는 형태로 혹시 몰고 간 걸로 보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철수 대표님, 그 저기 안혜옥, 김태희 이분들한테 출연료 명목으로라도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죠. 저는 15 한 장 구해서 아, 그래요?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저게 유탐사지 않습니까? 열린공감TV 법인을 강탈했다가 더탐사로 이름을 바꾸어서 1년 9개월 동안 회사 법인을 아주 망가뜨렸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도망치지 나가서 지금 유탐사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진구 일당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4차잖아요. 3차랍니다. 몇 차인지도 몰라요. 몇 차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현장 라이브 키고 자신들 추종자들한테 보여주기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와서 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와서 안혜옥 회장과 그 김태희 씨를 출연을 시켜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일종의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강진구 씨라든가 뭐 박대영, 최영민은 기소도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매번 와서 이렇게 숟가락 얹기를 하더니만 급기야 이번에 김태희 씨의 검찰 질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지 이거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야겠다. 저한테 뒤집어 씌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갑자기 강진구 씨가 저에게 이러한 카톡을 보내옵니다. 5월 8일 날. 네.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전문을 다 제가 갈무리를 했는데요. 네.
줄리 재판과 관련하여 정춘수 씨가 검찰에 회사 계좌 내역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취재 방식이라는 게. 예. 줄리 재판과 관련해서 내가 검찰에 회사 계좌 내역을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계좌 내역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압수수색이 본격 진행할 당시 대표는 귀하였습니다. 귀하가 검찰에 제공하신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라고 제가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제 법원에서 정춘수 씨가 같이 온 사람에게 검찰이 금품 제공 증거를 잡고 증인신문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또 전원이에요. 들었다 아니면 해명하시죠. 저는 법원에 혼자 갔습니다. 저는 집이 양주였는데요. 그날 법원에 저 혼자 제 차를 몰고 혼자 갔습니다. 네. 같이 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요. 네. 그리고 전원자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는 귀화의 추측에 대해서 답변을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저희 법인 소속 기자가 3명이었는데요. 이제 우리 서 기자님, 그 다음에 고기석 기자님,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촬영하시는 이제 김 대표님, 그렇게 3명이 미리 와 있었고,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전원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증인신문을 통해 열공 법인에서 제보자들에게 금전거래를 했는지 물어본 것을 보면은 귀하가 대표일 당시에 제보자와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들은 사람이 있다. 끝까지. 그러면서 부정하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뭐야 이게. 아니 그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시라. 아니 뭐야. 그 이제 자기가 만든 판에서. 예. 예? 모래시계도 안 들렸네. 예, 예. 아, 모래시계도 안 들렸네. 아이고, 세상에. 예, 예, 예. 너무 몰입했어요, 지금. 네, 네. 아이고, 까먹지. 네.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아니, 그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라. 네. 뭐야, 자기가 판잔 위에서, 어? 그러니까요. 뭐, 와서 당신이 반응하라, 이런 네. 건데, 이건 이런 식으로 취재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네. 같이 간 사람이 있다. 근데 저는 혼자 갔어요. 뭐, 유령하고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군지. 이렇게 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했으면은 아 제가 잘못 알았군요 라고 네. 해야 되는데 들은 사람이 있는데 부정하는군요. 네. 여전히 여기다가 제보자들과 금전거래 한 것이 아닌지 해명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제가 이제 강진구 씨가 저한테 정춘수 씨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저도 질문을 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귀하가 대표일 때 제보자들에게 돈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엉뚱한 답을 합니다. 항상 강진구 씨는 동문서답을 해요. 질의를 하면 다른 대답을 하거든요. 자기가 불리하면. 네. 정춘수 씨가 윤석열 정권과 힘들게 싸우는 기자를 죽이려 검찰에 조작 증거를 제출한 사실들은 곧 하나둘씩 드러날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니 지금 자기는 제보를 들었다 아닙니까? 네. 제보를 들었다면 이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그 규명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네. 아니 그건 다 제치고 이미 결론이 났어. 네. 정춘수 씨가 윤석열 정권과 힘들게 싸우는 기자들을 네. 죽이려 검찰에 조작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미 이 사람은 네. 제보를 의심하지도 않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정춘수가 이런 식으로 윤 정권에게 네. 언론 자유를 헌납했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기자가 할 행동입니까? 도대체 이게? 강진구 씨가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힘들게 싸우는지 제가 되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기소됐습니까? 재판받고 있는 거 있나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 재판도 안 받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되게 안전해요. 근데 매번 언론 탄압당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검사들을 너무 믿지 말아요 하길래 귀화의 이러한 거짓말과 선동이 언제까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16대 빵으로 소송에서 전패하신 분께서 저하고 경영권 분쟁에서 16대 0으로 제가 승소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자 뭐라고 했냐면 판사가 편사랍니다. 저희의 소송을 이기게 해준 16명의 판사가 편사래요. 정천수 편해서 편사. 예. 그리고 제 뒤에 한동호가 윤석열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저희 이 회사의 보안업체가 예스원이에요. 그 예스원의 모기업이 삼성이거든요. 삼성이 제 뒷배랍니다. 택배 왔다고 들어왔어요. 에스원 택배? 에스원 택배나? 택배 왔다고 얼굴 찍어야 돼. 당신 이름이 뭐?
네? S1 당신 이름 뭐냐고. 답변하세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 당신이 오르는 거냐고. 이분이 오르는 건 아닙니까? 김남국이 못 하잖아. 경찰 연락해가지고 이게 S1 당신 나가. 나가요. 당신 나가. 아니 이 사람이 또 택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배라고 한 거 자체가 조금 뭔가 의도가 있네. 나가. 나가라고. 나가. 당신 여기 나가세요. 부장 투입으로 신고해 빨리. 아니 뭐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저 그 사백원. 세콘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저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그 세콤, 그 S1 세콤 이게 삼성 그 계열사죠. 세콤이 또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와 그 관련성이 없는지 부분도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예, 살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서 어떤 시민께서 정선수 일당 중에 삼성 출신이 있다는 얘기를 방금 전해주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김유재 씨가 삼성 출신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 과연 이게 김유재 씨가 벌인 일이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들도 저 S1을 썼어요. 네. 어? 아니 삼성이 의심되면 S1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공개 방송했을 때 오셨던 언론계 선배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과거에 양정철 씨하고 조금 친분이 있다고 해서 아니 당시에 양정철이 있답니다. 아니 양정철은 노무현 정부 때 네. 언론 홍보 비서관을 했어요. 그럼 네. 당시 언론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열린공감 TV 공개 방송 때 나오셨던 그런 분들하고 많이 교분을 갖고 아이디어도 드리고 실무자로서. 그 정도 연배의 언론인들이라면 양정철 씨를 한 번이라도 안 만나보신 분이 없던. 그렇죠. 양정철 씨는 또 미디어 오늘 네. 기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하고 교분 갖는 거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낙연 씨하고 양정철 씨로부터 고소당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뒤에 있대요. 또 열린공감TV 출연하는 저는 양정철 씨가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를 제일 먼저 앞장서서 네. 뜨겁게 네. 문제 제기했던 네. 사람이죠. 맞아요. 그런데 네. 뭐 여기 배우가 양정철이라고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강진구 씨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 열린공감TV 법인을 강탈할 당시에 제가 51%의 대주주였고 네. 최영민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49%로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해 줬었어요. 네. 그러면 51대 49잖아요. 근데 이거를 50대 50으로 주주 명부를 조작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네. 근데 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이미 파일로 되어 있는 도장을 거기다가 옮겨 붙이면서 잠만 옮겨 붙여갖고 네. 정원이어야 할 도장이 타원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귀하와 차영민이 법인 주주 명부 직인 위조와 사무소 위조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픈 부분을 네. 지적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답을 안 해요. 아무 대답이 없길래 그래서 청담동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이 없으면 인정하는 걸로 이해하고 방송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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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되겠네. 그러면 네. 인정했네. 인정했어요. 예. 저는 이제 귀환은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핵심 자산님.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핵심 자산이라고 IM 했거든요. 핵심 자산이라고 네. 했어요. 예. 귀환의 행동이 윤석열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나 그분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제가 학력을 뭐 좀 체험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울대 출신들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게 확증 편향. 황동훈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동문서답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대답 잘안하고 이제 자기가 그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착각 속에 네. 빠져 있는 것 같고 네. 보십시오. 이미 제보를 받은 정도에 불과한데 네. 이미 이 제보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네. 이건 진실이다. 네. 이 제보가 곧 진실이다라고 믿고는. 이거는 그 정천수 대표한테 진실이 다 드러났다. 실토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보자면, 잘 모르는 사람을 보자면, 막 이렇게 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일단 청담동에서 뭐 첼리스트 그 얘기 들었을 때, 네. 그것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남고, 그러니까요. 그 뒤에 그 가짜였다느니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거의 제 친구들도 모르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의 뭐 1년 한 4, 5개월째 청담동이 있을 거라고 증거가 있을 거라고 계속 이렇게 사골도 아니고 국물도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계속 이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슈를 얘기하면 슈퍼챗이 쏟아지거든. 네.
그래요. 자, 뭐. 문제는 이제 저희 회사 법인을 열린과음TV 법인을 찬탈해서 이들이 시민을 넣은 더탐사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제가 다시 현재 이 법인을 찾아서 돌아왔잖아요. 법을 다 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들이 유튜브 채널이 구글 채널이잖아요. 구글에서 네. 만드는 거잖아요. 네.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네. 구글에다가 2차 보안 인증을 안 줘버리면 저희가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는 계속해서 그 더탐사 게시판에다가 낙서 같은 걸 해요. 보시는 그러니까 것처럼. 법인 소유, 네. 열린공감TV 법인 소유인데 네. 그 계정에다가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정청수 대표를 더탐사잖아요. 네. 시민이라는 더탐사 채널에 유탐사를 공격하기 위해 정청수가 제보자들끼리 제보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들은 내가 뭔가를 검찰에 제공했기를 바라는 것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근데 그랬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당연히 소송 대상인데 찾을 수가 없어. 아니 실제로 경찰에 어떤 한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네. 저희 열린공감TV 측은 아니고 예. 누군가가 고발을 했나 봐요. 네. 근데 이들이 나가서 네.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여기에 접근 권한이 없다. 내가 쓴 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쓴 거예요? 그 유령이 있었나? 유령이 있었나? 헛개비가 썼나?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정천수 대표와 열린공감TV 법인을 또 비방하는데 네. 밥 먹고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올렸어요. 또 올렸는데 아까 그거 저랑 같이 나누었던 그거를 제가 보다 못해갖고 제 페이스북과 저 열린공감TV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만 그걸 딱 따돌려해가지고 또 올린 거예요. 정천수가 만일 검찰에 그런 제보를 한 적이 없다면 만이라고 해놓고 그런 자료를 제공한 적 없다고 답변하면 될 일이었다. 답변했잖아. 했잖아요. 네. 근데도 정천수는 검찰에 제보한 것을 전제로 압수수색할 때 가정한 자료라고 답변하고 있다. 정천수는 자신이 검찰에 자료 제공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쓴 사람이 게 없다는 말이에요. 쓴 네.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니까 네. 지멋대로 짓거리고 있어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보자와 언론사는 금전거래는 굉장히 절제해야 합니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보자와 일부러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무려 2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안내호 회장이라든가 김태희 씨가 매우 안쓰러워요. 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제보자들을 이렇게 재판에 넘겨가지고 몇 년 동안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제 누가 제보하겠습니까? 그렇지. 너무 안쓰러워요. 특히 이제 줄리 제보하지 말라고 네. 지금 네.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분한테 어떤 형태로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해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제가 피의자 1, 피의자 2, 피의자 3이에요. 그렇지. 보통 감옥에 공범이 갇히잖아요. 그럼 공범을 한 방에 안 넣어놔요. 그렇겠죠. 다 분리시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서로 공모할까봐, 네. 입을 맞출까봐 아. 그러거든요. 검찰은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피의자 1, 2, 3이 가까이 있거나 뭔가를 서로 주고받았다라면 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건 고스란히 재판부에 다 적용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안쓰럽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절제해서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2년 가까이 안혜옥 김태희 씨하고는 거리를 둔 거죠. 그런 사이에 이 강진구 일당은 아내오 김태희 씨를 자신들의 방송에 출연을 시키면서 계속 울고 먹어서 줄리 재판을 이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여성분, 네. 이분 김태희 씨가 네. 이 별내에 있는 네. 스튜디오 와가지고 방송한 거는 강진구 때. 그렇지. 강진구 때. 예. 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 줄리 재판이 딱 시작될 것을 이제 예견을 해서 네. 아무래도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저도 제 집안에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 경찰이 저희 안에 속옷소로까지 막 들어갈 정도였거든요. 세상에. 예. 10명 정도가 우르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저를 쫓아낸 이 법인도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해가고 했다고 네. 해요. 네, 네. 그때 아마 계좌 정보를 들여다봤을 걸로 보여요.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걔네가 말하는 계좌 정보고 뭐고 안에 제 컴퓨터, 사용했던 컴퓨터조차도 저는 가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다 강진구가 문 앞에서 날 못 들어오게 막아섰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 참석 안 할 거예요? 참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사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챙겨가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사내 이사라고요. 사내, 왜 내 회사에 사내 이사라고요? 오늘 이사회 외에는 정천수 이사님은 여기에 저기 출입을 네. 하는 게 곤란합니다. 이사 누구 명령으로 해요, 거기?
대주주이기도 하시잖아요. 누구의 명령으로요? 이미 저 정천수 대표 이사님은 회사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널까지 지금 뺏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령? 이사진의 이사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셔보겠습니다. 네, 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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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내셔봐요. 대주주인데 네. 자기 회사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저는 제 집 팔아가면서 소송해갖고 1년 9개월 만에 이 회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거제 거래 내역을 검찰한테 제공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여기 직원들은 다 예. 통째로 강진구 편이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영상만큼은 오늘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안혜옥 회장님께서 유튜브를 하세요. 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하나 공개를 하셨는데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꼭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시민 언론 그 탐사와 관계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시민 그 탐사에서 제보자를 위한 법률적인 지원 등등을 위해서 말하자면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네. 첫째는 안혜우 김태희 양인의 변호사 비용과 비용 등 법률적인 비용들은 모두 더 탐사가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안혜욱의 상경시 교통비, 체류비, 식비 등 모든 경비들 활동비에 대해서도 역시 더탐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정천수 비리는 이 재판과 관련하여서 나나 우리 그 김태희 씨에게 지원한 일이 일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유튜브 등에서 그 탐사가 제보자 파리로 해서 돈을 모아서 뭐 돈을 탐하니 돈 탐사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니까 이 점을 구독자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나 정천수 PD와의 재판에 묶여 있는 것을 분리해 주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의 맥락은 네. 안혜옥 회장이 정천수는 우리한테 도움을 준 바가 없다. 그러니까 강진구 일당은 그렇죠. 그렇지만 네. 우리에게 그렇게 변호사비 그러니까 안혜 회장님께서 이 방송을 하신 의도는 정천수는 우리한테 10원 한 장 지원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섭섭하다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네. 당하고 있는데 우려 네. 먹기만 하고 저기 시민 언론 더 탐사는 우리의 뭐 네. 교통비 뭐 네. 숙박비 그리고 네. 뭐 변호사비 다 대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탐사를 그 네. 강진구 일당을 더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네. 대표는 제가 아니었고 강진구가 네. 대표였고 강진구가 지원해줬다라는 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뭐 숙박비라든가 생활비들은 강진구 개인 돈이 아닌 이 법인 돈이고 이 법인 돈 곧 시민들의 후원금이었거든요. 그걸 마치 본인이 선심 쓰듯이 이분들한테 그냥 막 지원을 해줬는데 공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야 뭐 받으면 좋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보는 시각이에요. 저하고 아내요 김태희 씨는 공범이란 말이에요. 피의자 1, 2, 3이에요. 네.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게 만약에 이분이 정치원수한테 얼마 받았다 하는 순간 이 제보의 신빙성이 확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돈 주고 그렇죠. 저 증언을 받아낸 것이다 라는 그렇죠. 도식이 네. 형성되는 네.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주면 더 우리 편 얘기해줘 막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방송을 한 거를 검찰이 모를까요? 다 알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짤은 굉장히 많이 돌았어 예.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혜옥 씨가 증인으로 신문할 당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쏙 빼먹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집중해서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네. 이렇게 되면 되게 곤란한데 문제는 강진구 일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관여를 하면 안 돼요. 네. 나는 현재 이 방송을 이 두 분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혜호 회장님이나 김태희 씨가 계속해서 강진구 씨 등과 협력해서 방송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두 분한테 유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더탐사에서 유탐사로 이름을 바꾼 자들이 이렇게 발뺌을 한다는 겁니다. 어. 유탐사는 열린과음TV와 무관합니다. 이제 발뺌을 하는 거예요. 법인은 별도긴 하지만 네. 유탐사 멤버들, 당신들 열린과음 출신이잖아. 네.어떻게 무관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더탐사는 열린공감과 같은 법인입니다. 더탐사는 열린공감과 같은 법인인데 유탐사는 법인이 다릅니다. 근데 더탐사는 당신들이 이름 지은 거고 거기서 공금 펑펑 갖다 쓴 사람들이 지금 유탐사에 있지 않나? 그렇죠. 더탐사가 열린공감과 같은 이유는 같다는 거잖아요. 같은 이유는 열린공감에서 법인명을 바꾼 것이 더탐사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더탐사 게시판에 저를 막 유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데라면서요. 그렇지. 이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 유탐사 게시판에 저를 이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는 20가지 이유. 경영에서는 언론사를 정철수가 언론사를 경영해서는 네. 안 될 20가지 이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악마화한단 말이야. 네. 이거는 본인들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회사 돈으로 월 2천만 원 보험 어쩌고저쩌고도 다 무혐의 받았어요. 네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회사 차를 배우자에게 양도했다고 하는데 제 개인 차였어요. 제 차를 회사 차로 잠깐 넘겼다가 다시 제가 와이프 이름 명의를 바꾼 거를 회사 차 앞에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뭐 회사 자산을 담보로 해서 불법 대출했다. 저 합법적 대출을 한 거예요.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여튼 이건 이제 나중에 소송 걸어서 네. 책임을 물어야죠. 이건 유탐사 이름으로 올라갔네요. 네. 이거는 대표이사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예. 특정이 돼요. 유탐사가 어. 아니고 유탐사기 때문에 네. 특정이 되죠. 네. 대표이사한테 책임 물으면 됩니다. 네. 이거는 업무방해로 현재 저희가 고소 중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정철수 대주주에 대한 이런 악마화는요. 집요합니다. 특히 종교적 가스라이팅 당한 그 정신 나간 신도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네. 이런 짓들 이게 사실 주먹과 그 어떤 아니 주먹과 그 뭐 흉기가 없을 뿐이지 이런 살인 도구로 사람의 인격을 지금 찌르고 후비고 있어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민주 진영 안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의다. 이거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은 이쪽 진영도 저쪽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악마화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도대체 언제적 형수욕? 언제적 얘기인지 언제적 전과사범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맥락이 있는 것들인데 네. 그런데 매번 때만 됐다 하면 그 얘기 또 끄집어내고 한번 악마화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사람이 그 구석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들이 2년 동안 한 거라고는 열린과음TV 법인을 찬탈하고 경영권을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논하자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토론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공개 토론할 자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냥 뭐 비수를 꽂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렇죠. 가스라이팅과 싸우는 그 비영리 민간단체 평화나무의 이사장으로서 저는 이런 악마화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네. 반드시 분쇄시켜가지고 해봤자 안 된다라는 어떤 교훈과 전통을 민주진영 안에 심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것이지 네. 종교화 스스로 막 어떤 그 신도를 만들려고 하는 짓은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다 예. 보니까 이제는 예. 김은민 이사장까지도 악마화를 하고 있어요. 너 사탄 들렸어? 김은민 이사장님이 목사시잖아요. 네. 악마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렸네. 마귀가 들렸어. 조중동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자들의 어떤 그 이 밑바닥을 다 보여주면 그걸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적시 못 차리고 거기 가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막 댓글로 응원하는 이런 정말 이 사이비 종교 그 신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참담한데요. 뭐 그들이 뭐 잘못을 스스로 자각하고 돌아온다면은
또 다시 저는 네. 끌어안을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이 머리라는 게 장식이 아니잖아요.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강진구 일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을 하지 않습니까? 기소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리 의혹을 자기들이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소가 됐었는데 무혐의니까 더 이상 안 부르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 기소되고 있고 이 고통을 나만 현재 2년째 받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정춘수만 기소돼서 고통을 받을까? 그러면 그게 저들의 주장에 의하면 은 제가 경찰에 협조하고 검찰에 폴리바갱을 하고 그런데 기소는 나가야 되고 제대로 안전하고 자기들이 언론 탄압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언론 탄압은 내가 당하고 있고 그 김건희 건으로 저도 재판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누가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다들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사람들 수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고 네.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예, 벌이고 또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지금 자정 노력에 의해서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줄리 의혹 보도를 하나의 자신들의 이숙 챙기기를 위한 방송 콘텐츠로 삼아서 지금도 끊임없이 안내 회장과 김태희 씨를 매번 공판 때만 되면 출연시켜서 그들을 이용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용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두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용당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본의 아니게 두 분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이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기 그 뉴탐사 쪽에 뭐 신뢰와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 내가 뭐 저 지지를 철회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불신하라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들의 주장은 시간을 두고 검증하시라. 네. 아, 믿기에는 너무나 많은 허점과 거짓이 있다라는 그렇지. 점을 네. 호소드립니다. 네. 호소드려요. 그때까지는 이제 돈도 쓰지 마시라. 네. 그치? 돈도 쓰지 마시고. 네. 그 저기 이동형 작가가 아주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후원금을 끊으면 된다. 네. 모든 문제는 후원금을 끊을 때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 등의 결과가 현재 제 줄리 재판에 불리하게 되어서 유죄가 선고될 시에 이제 그게 반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그 김건희 씨라든가 다른 사람의 프로포폴 중독 의혹에 대한 그 마지막 보도는 최대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용산 등의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 저쪽에서 뭐 반응이 나와야 그렇죠. 우리의 다음 카드가 나와야지.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에 발언했던 그 내용은 용산이 반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 이게 불행히도 반응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테포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먼저 질러놓으면요. 네.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 놓고, 한 보, 두 보 갈 그런 길을, 네. 열 보, 스무 보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저기, 최은순이가 가석방 됐을 때, 네. 어? 가정부 말이 맞았네? 네. 다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렇지. 그냥 조금 흉터가 남더라도 저절로 암을 네.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네. 자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최은순 가석방 확정이 된 겁니다. 네. 바로 우리 김현미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열린과음TV 특정 보도 지난 22년간 가사도우미로 활동했던 분이 3개월 전에 3월 달쯤에 저희에게 5월 8일 날 재심사를 통해서 5월 10일쯤 나온다. 라고 이제 4일 틀렸네요. 5월 14일 날 나온답니다. 진짜. 예. 그 당시에 가사도우미의 영상, 3월 달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3월 14일경 취재팀은 어렵게 취재원을 통해 최은순 씨의 곁에서 약 22년간 살림을 도맡아온 이모 씨를 양평에 있는 한 제빵소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최은순 씨가 과거 양평에서 러브모텔인 뉴월드 호텔을 운영할 당시부터 함께 했으며 현재는 온요양원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 중에 있는 곳에서 요양원 사람들의 식단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최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씨는 취재원을 지난 3월 14일 만나 다음과 같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아, 한 달만 있으면 나오십니다. 선거 끝나고? 원래 1년 7월까지 했는데 그냥 선거 끝나면 나온다고. 그리고 이 씨는 탐사전을 온 취재원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해당 취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14일 이 씨는 최은수 씨가 총선이 끝나면 풀려나올 거라 말합니다. 얼마나 교도관들 피곤하겠어요. 오래 있으면 한 달이 안 됐어요. 나올 거예요. 이건 바로 보면 아무것도 안 네. 보신 것처럼 3월 달에 얘기한 거예요. 3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나온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카톡으로 답을 오기를 5월 10일쯤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야. 이분은 예언자인가? 아니면은 네. 최연순으로부터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인가? 후자겠죠. 그렇죠. 후자. 근데 네.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저 가사도우미가 위험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최현수 씨 가사도우미가 한 명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여러 분이 계시, 여러 명이 계시고 도대체 누가 말을 했는지 서로서로를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아. 그게 저희 취재원한테 혹시 제가 얘기한 거를 어디 언론사에다 흘리셨습니까? 네. 라고 물어보기는 했다고 하는데. 네.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원이. 예. 그래서 도대체 어느 분인지는 모르실 것 같다.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자, 근데 이분께서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아크로비스타에 최은수 씨가 가가지고 들어온 선물들을 맞아. 들고 나온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엄마가 드나들어요? 스토동에? 그 선물 별개 들어오잖아. 다 갖고 와서 다 갖고 와서 이제 다 실 때. 지금 이제 지금 지금 이제 물이 있으면 시장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 거기는 한 번만 다 갖고 와서 일을 받아. 네, 다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3월 달에 찍은 영상. 아, 네. 그 아크로비스타의 2022년 집권하고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서초동에. 네. 거기에 선물을 싸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선물은 최은순 씨가 다 네. 챙겨가지고 자기 차에 실어서 갖고 나갔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네. 보관시켰다라고 예. 말하잖아요. 이걸 특검을 해가지고 최은순 씨 집에 있는지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특검이 제대로 검사를 해보면 금방 나올 일이거든요. 혹시 김충식 씨를 닮아서 최은순 씨가 네. 집 뒤에다가 다 갖다 버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은순 씨는 어떻게 그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갖고 나올까? 예. 지난주에 예. 보도했잖아요. 네. 네. 바로 온여원에 세워져 있는 바로 이 차량. 예. 이 차량 예. BMW. 예. 아크로비스타. 예. 이 차 타고 들어가서 갖고 오잖아요. 예. 네.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등록된 네. 차량이라서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지난번에도 보도드렸지만은 이 김건희 씨의 새아빠,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려져 있는 김충식 씨. 예. 충식이 형. 예. 예. 그분이 이제 부랴부랴 도망가듯이 도망가면서 더 버리고 간 게 많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 쓰레기들을 저희가 수거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되게 유의미한 여러 가지 각종 서류들이 발견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또 MBC가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최재형 목사님이 선물했던 책을 김건희 씨가 버리고 간 거를 또 주워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최재형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읽을 사람한테 줘야지. 그 갖다 버릴 사람한테 왜 줍니까 그거는. 아이고, 그러니까 참. 버렸잖아요. 재밌는 거는 그 집안은 다 버려. 버려요. 서류를 막 버리면 그냥 이게 사라질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이 종이를 혐오하는 그런 뭐 증상이 있나 봐요. 그게. 근데 그거 드라마만 보면 나오잖아요. 쓰레기에서 네. 되게 많이. 그 중에 하나가 찾는데. 이거였잖아요. 김주 씨가 2005년도에 김건희 씨 선산 땅에다가 고속도로 계획서를 그려놓았고 이것이 현재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여기다만 버린 게 아니고 바로 이 땅. 이 땅에 천다시 이버지유 탑. 이라고 돼 있는 이제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 창고에 있는 물건도 빼면서 또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간 거예요. 오. 그걸 저희가 가갖고 예. 또 뒤졌어요. 네.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보시면 별별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다 서류들입니다. 중요한 서류들 같은데. 예. 대부분 서류들을 잔뜩 모아놨는데 이거 전부 다 저희가 다 뒤져서 필요한 서류들은 영상과 사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현재 사유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기서 돈도 발견했어요. 돈도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돈 가져가면 안 되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예. 저희가 웬만한 것들은 다 사진과 영상을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예. 다 보유를 해갖고 갖고 왔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 많은 서류들 중에서 굉장히 제가 충격적이란 말을 자꾸 쓰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이란 말을 쓰지 말래요. 예. 충격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데 근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나 충격적인 이제 공개할게 네, 하나의 문서들을 공개할 텐데요. 네. 오늘은 좀 서비스 좀 길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30분이 아니고 50분이나 1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택트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죠. 알아요. 네. 아시죠?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은순하고 네. 정말 수십 년 동안 송사를 벌이는 분입니다. 사실 네. 처음에 이제 투자자로서 최은순이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사업하자. 동업을 제안했는데 그 최은순이 항상 하는 수법이 그렇게 동업해놓고는 지가 다 이익을 챙겨가고 나머지 사람을 보험제자로 만들어서 감옥 가게 하는. 네. 예. 아니, 패턴이 있어, 패턴이. 끝까지. 이 정택태 씨가 네. 김건희 씨한테 계속해서 너 내 사건 잘 알잖아. 내 사건 관련 네가 연루되어 있잖아. 라고 얘기할 때마다 김건희 씨는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그렇지. 아무 관련이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오늘 저희가 예. 김건희 씨가 정택태 씨 사건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문서 하나를 공개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공개하기 전에. 자, 김건희가 나옵니다, 여러분. 김건희가. 사건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최은순 씨와 무려 21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네. 분이십니다. 2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을 하면서 멀쩡한 사업가에서 무려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과자 신세가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정대태 선생님은 출소 후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고소와 소송을 이어갔지만은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네. 오히려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벌금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예. 네, 정대태 선생님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와 악연이 시작된 것은 21년 전인 2003년에 동업으로 얻은 52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서로 균등해서 배분을 하자라고 약정서를 썼는데 네. 그 약정서가 정택태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 썼다라고 최은순 씨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약정서를 썼을 때 법무사 한 명이 배를 해서 입회를 해서 그분이 그 약정서를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법무사가 정택태 선생님의 고향 친구이기도 하고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신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양쪽의 의견을 잘 취합을 해서 균등하도록 약정서를 써준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최은순 씨가 정택태 씨의 강요에 의해서 약정서를 썼다고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백운복 씨의 증언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네. 근데 백운복 씨가 정택태 씨의 중학교 동창임에도 불구하고 최은순 씨의 말을 들어줍니다. 배신한 거예요? 네. 배신했어? 그 배신의 대가가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 배신의 대가가 뭐냐면 정택태 씨에게 돌아가기로 했던 25억 상당 금액을 최은순 씨가 너한테 주겠다. 라고 말을 한 걸 답속 물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동업 관계인 정대택 회장한테 줄 돈을 줄 돈인데 네. 그 돈을 백윤복 너한테 줄 테니까 네. 너 정대택 배신해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대택 씨는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2년 확정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출소를 한 이후에 백윤복 자기 중학교 동창을 찾아가 갖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백윤복 선생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잘못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게 된 원인이 단순히 그냥 중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고 네. 최은수 씨가 원래 백윤복 씨에게 주기로 했던 정대택 씨의 목을 안 준 거야. 그렇지. 야, 진짜 이 인간들이 안 주고 딱 두 개로 퉁칩니다. 현금 3억과 아파트 한 채. 현금 2억과 아파트 한 채. 근데 그 아파트가 김건희 씨가 쓰던 대련 아파트라는 것인데 시가 당시 3억 정도 되는 아이고야. 그리고 25억이었는데 현금 2억. 해서 5억 정도 상당으로 퉁친 거죠. 예.
그래서 이것만 갖고 나가 떨어져. 네. 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은평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친구까지 팔아가면서 네. 내가 거짓 증언해가지고 친구를 감옥살이를 하게 했는데 꼴랑 이거밖에 안 줘? 그렇지. 화가 나잖아요. 예. 스스로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 그런 와중에 정대수 선생님 찾아오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해갖고 항소심 재판장에 가가지고 증언을 번복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정대수 선생님이 이길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근데 검사가, 검찰이 백운복 선생님을, 그 법무사를 구속시켜버립니다. 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 5억 때문에 혹시? 아니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여러 가지 돈을 받아가지고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갖고 선을 했다. 건수 잡은 거지, 꼬투리 네. 잡은 거지. 그렇게 해서 이 법무사를 구속시켜버리니까 이 정태 선생님도 2심에서 결국은 패소하게 돼요. 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그 당시 김건희가 뭐 검사하고 가까웠습니까? 그 당시 이제 뒤를 봐줬던 검사들이 양재택 전 검사라든가. 아, 양재택. 이렇게 저희 열린검TV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다 부인했죠. 네. 그리고 당시에 열린검TV 보도를 보고 양재택 검사가 고소고발한다 난리를 폈었는데 지금까지도 고소를 안 해요. 예. 그 양재택 전 검사 모친 육성까지 저희가 다 영상까지 찍어와서 공개했는데도 아직도 고소고발을 안 해서요. 그래요. 자, 구속인인 분 그분.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대택 선생님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예. 그 당시에 법무사에게 주기로 했던 아파트를 처음에 줘요. 줬다가 다시 뺐습니다. 또 뺐었어? 그거를? 네. 뺏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변호사법 위반을 고소고발을 해갖고 이 사람을 옥살이 시켰잖아요. 네. 계속해서 협박을 한 거예요. 너 더 안 한다고 하려면 준 거 아파트 돌려받아. 돌려내. 다시 뺏어요. 그 뺐는데 그 아파트 명의가 누구냐면 김영신. 김건희. 김명신이가 김건희의 네, 옛 전... 이름입니다. 예, 예. 옛 이름인데. 명신이. 네. 예, 예, 예. 그런데 그 김명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란 아파트, 그거를 다시 그 법무사한테 돌려주면서 약정서 하나를 씁니다. 6천만 원으로 이사 비용으로 퉁치자. 더 깎은 거야. 아, 너무 3억에서 그래. 3억짜리를 진짜 양아치들이네 양아치들이야. 아, 진짜. 3억짜리 아파트를 6천만 원 이사비용으로 퉁친 거죠. 예. 그 약정서가 어디 있을까?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었는데. 예. 김춘식이가 버리고 간 거를 세상에 찾아냈습니다. 오. 자, 일단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네. 김춘식 씨와 최은수 씨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최은수 씨와 김춘식 씨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김춘식 씨가 버리고 간 서류 더미 속에서 최은수 씨의 주민등록 사본이 발견이 됐고요. 저 주소가 보니까 저 러브 모텔. 네, 이단 주소 같은데요. 러브 모텔을 했을 때 그 화도읍에 예. 있던 곳이었고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서류가 발견됐는데 이 서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보시면 송파동에 있는 잠실 대우레이크월드 1603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저기 윤석열, 김건희가 동거했던 곳. 그렇게 의혹이 되는 곳인데 예. 보시면 소유자가 처음에 대우건설이었다가 예. 소유자가 최만종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만종. 저 최만종이라는 사람. 양평이네? 양평 네. 양사면. 누구냐면은 최은수 씨의 형제예요. 아, 최 씨.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죽고 없어요. 네. 근데 저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 누가 살고 있을까? 누가? 지금요? 보세요. 1603호. 아, 충식이 형이네? 김춘식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실 대인월드 1603호에 김춘식. 그 다음에 그 아래층인 1201호에 최은순으로 이름이 또 되어 있어. 아이고, 그래요. 1201호에는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당시에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가 함께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최은순 씨는 1603호로 가서 둘이 동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느 한 사건의 처분 결과서가 나왔는데 이거를 김춘식 씨가 버리고 한 서류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최은수 씨의 동생인 최만종 씨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왜 김춘식 씨가 살고 있냐는 거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견한 서류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명신, 김건희 씨의 옛 이름입니다. 네. 그 사람이 대란 아파트를 다시 뺏으면서 법무사, 백법무사에게 이사비용 6천만 원을 주면서 약정서를 썼는데 그 약정서를 발견했습니다. 약정서, 김명신. 어른 원 씨는 백윤복 선생님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에요. 이사비조로 금 6천만 원을 지급한다. 뭐 김명신 도장 찍고 해서 약정서를 만들었는데. 아, 갑이 김명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른 이제 백윤복 씨와 그의 부인인데 이 사건 관련해서 양재택 전 검사가 처리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분이 양재택 검사가 옷을 그 당시에 벗어요.
검사를 그만두고. 네, 그만둬요. 예. 갑자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죠. 이 사건을 누군가가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데. 양검사가 해결 못하면 윤검사가 해결. 그 유인이군요. 그 윤검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윤대진일 수도 있고. 네, 네. 저는 솔직히 양검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아. 윤검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실명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대특 선생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종의 어떤 계획 비슷한 거를 자필로 메모를 만들었는데 2억 6천만 원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고소고발한 내역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한다. 하나의 이제 공모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뭔가를 작전을 짜는데 부동산 경매 절차 소송권으로 해가지고 누구누구의 차용금 반환 소송을 건다. 어허. 그리고 누구누구의 근저당 말소 청구를 한다. 그래서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고 누구와 합의각서에 의해서 공증을 유도해서 모든 재산을 압류한다. 은행 거래 통장을 10여 건 압류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든다. 이 보답 사태 행위 취소 등 청구에 소로해서 김땡땡 변호사에게 청구한다. 그리고 은행에서 4,180만 원을 찾아서 주거나 대택이 사무실 앞에 내려서 대택이? 예. 아. 대택이 사무실 앞에서 내려서 정대택 회장 예. 현금으로 찾은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이렇게 쓰죠. 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들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군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보시면 예. 다 이게 사건 번호들입니다. 아하하. 이 많은 사건 번호를 쭉 쓰면서 하나의 이제 그림들을 쭉 그린 거고 순서 1, 2, 3, 4, 5, 6, 7, 8 쭉 적어가지고 이 순서대로 쭉 이 일을 진행을 한 거예요. 나중에 네. 우리 저 최은순 네. 김명신에 대한 정말 역사의 응징이 있을 때 이 자료들은 하나하나가 다 그렇죠. 아주 대단한 스모킹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다 저희가 퍼즐을 마친 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들어가게 된다면 국회에 다 저희가 이 제출을 할 생각이고요. 이 서류가 혹시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모처에다가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진짜? 네. 어마어마한 샹년 같아. 라고 대사가 있어요. 영화 대사에. 예.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문서를 오늘 또 공개를 할 텐데요. 최은순 씨가요. 90년대 초에 북한 강변 일대에서 러브모텔 영업을 했었는데 그랬죠. 요 기사 났어요. 그때 예. 불법으로 호텔 건축을 증개축하면서 무단으로 살림을 훼손한 혐의로 의정부지청의 홍만표 검사에 의해서 구속위기에 처하게 됐었어요. 여기 보시면 뉴월드 호텔 대표 최은순 이때만 해도 47살이었네요. 네.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구속위기가 됐었는데 저희 열린광TV가 취재를 해서 그 당시에 보도를 했었지만은 당시 내연남 김모 씨, 김축수 씨 이전의 내연남. 아, 또 있었어요. 그 사람도 김모 씨예요. 예, 예. 그 사람의 지인의 친구가 저 홍만표 검사의 장인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당시 홍만표 검사로부터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고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검사의 맛을 본 거네요.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때부터 검사의 막강한 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우와, 찌찌보! 우와, 찌찌보! 오, 이야, 대단하십니다. 우와. 그런데 저희 취재팀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네. 하나의 계좌 거래 내역서를 찾아냈습니다. 아, 그래요? 오. 해당 계좌주는 김충식 씨로 보입니다. 예. 그곳에서 예. 다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홍만표.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충식이 형 계좌인데 네. 여기서 홍만표한테 송금이 됐다? 네. 지자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네. 다음에. 했습니다. 아, 네. 만표 형. 네. 만표 형 아시죠? 저기 네.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당시에 네. 그 기획관인가요? 아. 네. 그랬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 법조 선교 회장. 예. 자, 그랬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이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